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영등포구 체육회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체육회 임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등포구 체육회 이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2017년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같이 우리가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민과 함께 또 우리가 장기적인 숙제를 여기 계신 우리 체육회 회원님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체육회는 영등포구 체육회와 영등포구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의 가치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